흐린격 속의 그대의 인기에 더불어서 현진영과 진영과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1등을 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부로 진행되는 특성이 한국 정서에는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안 맞지 않았었던 거 아니었나. 1등은 못했지만 그 권투춤과 그 트레이닝복 위에 또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입고 같은 아이템이지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이런 게 다르듯이 그런 것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진영고 진영고 오버랩을 하고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고현정 씨, 김수희 선생님,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저. 그 가수들이 이제 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간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의 광장의 특성인데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우리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진짜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 3, 4만 명 앞에서 노래하는 게 처음이어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관객들의 어떤 환호성이 여운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까지 귀에서 들릴 정도로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이승환 선생님이 전부 클럽을 데려갔는데 LA의 글램슬램이라고 가수 프린스가 운영하는 클럽이었어요. 근데 그 클럽이 동양인들이 못 들어가는 클럽, 흑인 클럽이라 흑인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클럽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바비 브라운이라는 가수 바비 브라운이 아니고 목사님 바비 브라운인데 그분이 미국 힙합 음악의 프로듀서인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프로듀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의 에스코트를 받고 거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음악도 좋고 스테이지도 넓고 춤 잘 추는 친구들 너무 많고 저 혼자 막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크로스칼라라는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를 만난 거예요. 그 수석 디자이너가 제가 한국에서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 친구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크로스칼라가 한국에 총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옷을 입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상황에서 제가 막 그 당시에 막 춤이 제 춤의 기운이 끝을 보고 있어갖고 춤이 막 특이했어요. 그 춤을 막 추는데 어떤 흑인이 저한테 오더니 표 같은 걸 한 장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자기가 방송국의 PD인데 우리 방송에 좀 나와달라. 근데 너무 시끄러워갖고 일단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서 표를 받고 이제 계속 저는 놀았죠.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승환 선생님한테 아 어떤 흑인분이 PD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 표를 준대요 하고 선생님한테 그 표를 줬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야 여기 솔트레인이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힙합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솔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솔트레인 PD인데 출연을 해달라고 너한테 이 솔트레인 출연 티켓을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우쭐했죠. 야 이거 내일 꼭 아침에 꼭 가라.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바비 브라운 프로듀서 하는 여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노래도 진짜 잘하고 춤도 완전 잘 추는 그 여가수가 있어요. 서로 대화가 된 거예요. 8군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건 돼요. 쓰고 읽는 게 안 되지. 이제 다 이제 방에 들어가고 그 가수랑 저하고 실외 수영장 그 벤치에서 앉아갖고 막 음악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다가 날이 샌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피곤하다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몇 시간만 자고 솔트레인 출연을 해야겠다. 아, 늦잠을 잔 거예요. 눈 뜨니까 12시간 넘은 거예요. 이승환 선생님은 제가 간 줄 알았죠. 아 이거 못 갔네. 선생님이 식당에서 얘기를 하셔요. 벌써 끝났어? 잘 갔다 왔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걸 느낀 게 적절하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한국의 가수인데 제가 어찌 미국이라고 해서 댄서로 출연할 수 있나요?
가수로 초대를 한다면 제가 가도 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러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시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둘러대갖고 혼꾸녕 안 난 게 너무 다행이었고 진짜 그때가 이제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해도 후회되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그 3집 앨범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요. 미국 현지 음악계에서도 한국의 래퍼 현진영 씨에게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LA타임즈 지금 보이시죠? 네. 메트로판에 현진영 씨에 관한 기사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제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3집 앨범 준비를 하러 미국 간 거죠. 유수만 선생님, 정혜익 형님, 그리고 나, 그리고 사모님 녹음도 하고 뮤직비디오 찍고 미국을 갔던 것 중에 워싱턴의 메릴랜드 대학교에 외국인 최고 인기 가수로 선정이 돼갖고 메릴랜드 대학교 대학가요제의 초청 가수로 또 이수만 선생님은 또 심사위원으로 또 가고 거기서 이제 유승준과 토니안을 한국에 보낸 게리분 씨를 거기서 알게 돼요. 이미 이제 게리분 씨는 이수만 선생님하고 이제 친한 사이였고 그래갖고 많은 유명한 가수들을 한국에 많이 캐스팅해갖고 보냈어요. 처음에 이제 LA에 도착을 해갖고 목사님 밑에 있는 가수가 여자 가수도 있고 남자 프로듀서도 있고 그래서 그 남자 프로듀서가 저한테 곡도 써주고 이래서 그 프로듀서를 또 만나러 간 김에 LA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은 거죠. 그 뮤직비디오를 베니스비치 제가 그 해변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그 두근두근 쿵쿵이 베니스비치에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그날 이제 촬영 중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피자를 이만큼 10판도 넘게 사온 거예요. 스텝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피자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피자를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뮤직비디오 찍는데 화장실을 가. 아, 난 이상하게 곡을 쓸 때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 악상이 진짜 많이 떠오르거든요. 소리쳐봐도 화장실에서 만든 거거든. 갑자기 딱 힘 죽었는데 이게 귀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되돌리는 멜로디 스케일이거든 그게.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야. 그래서 괜찮네. 그래서 자꾸 부르니까 벌스 한 부분이 거의 화장실 안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휴대폰 꺼내갖고 녹음해갖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야. 아 이것도 화장실 나오면은 멜로디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따라띠라띠라띠라띠라띠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고민한 거야. 계속 부르면서 나무 가지 같은 거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 가지 같은 나무를 집어갖고 나이트불로 끄슬렀어요. 숯댕이를 만든 다음에 왜냐면 옛날에 이제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펜슬 같은 걸 안 가져오면 제가 성냥을 해갖고 성냥으로 많이 그리던 버릇이 있어갖고 아 이게 숯을 만들면 뭔가를 쓸 수 있다라는 거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그슬려갖고 띠라띠라띠라 하면서 벽에다가 그렸어요. 악보를 남들이 보면 모를 기호들 내가 곡을 쓸 때 내가 나 혼자 쓰는 기호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에서 쓰는 기호를 정확히 다 몰랐어요. 이제 악보로는 그릴 수 있지만 그 기호들을 다 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표기하면은 나만 볼 수 있는 기호들이 몇 개 있었어. 이제 벌스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잽싸게 이제 처리하고 나와갖고 카메라를 달라고 그래갖고 와서 거기서 카메라 사진을 찍어갖고 간 거죠. 그러다가 그 곡을 이제 그 사진을 한국에 갖고 와갖고 이제 그 당시에 The Setbacks라는 그룹의 All I Wanna Do, What I Do, What I Wanna Do, Boom 하는 그 음악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샘플링 기법 중에 스케일 샘플링과 음원 샘플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샘플링을 해서 한국말로 계산을 한 거죠.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획수에 맞춰서 스케일 샘플링을 해갖고 두근두근 쿵쿵이라는 노래로 새로 재탄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어딜 샘플링을 썼다라고 허가를 받을 때도 없었고 샘플링이라고 기재하는 그런 기본 룰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힙합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기법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 거였던 거. 근데 뭐 나중에 훗날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걸 뭐 표절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거였다면
아마 더스펙스가 저한테 소송을 걸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사를 넣어야 되는데 뭐 두근두근 쿵쿵 뭐 이러니까 두근두근 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어둠이 다시 드려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를 어디서 썼냐면 대전에 그 엑스포의 초청 가수로 이제 출연을 하러 가는데 대전까지 가는 차 안에서 두 시간 만에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불안하고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불안불안한 마음을 그 연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둥둥 쿵쿵거린다라는 걸 빗댔지만 그 안에는 제 불안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두근두근 만들고 베스비치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뉴욕으로 또 넘어가요.